단백질은 딱 필요한 양이면 안 쓰거든요. 다 그날 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커피는 우리가 외국 그 논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항암물질이다. 그러면은 이게 바람작용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가 꼭 골고루 들어있어야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6대 영양소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 3대 영양소에다가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합치면 5대 영양소죠. 근데 우리가 6대 영양소에서 물을 집어넣죠. 물이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를 중요시하겠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탄수화물이 6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이 2, 단백질이 2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암을 예방을 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우리가 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암세포는 탄수화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거든. 암세포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요? 그럼 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 되면 탄수화물, 암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줄이니까 암은 굶고 지방은 우리는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정상세포는 괜찮고 어떻게 바꾸냐면 되게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서 2 정도, 1.5 내지 2 정도를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필요한 양이 일정해요. 하루에 딱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에서 그람으로 바꾸면 자기한테 하루 필요한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20% 정도 되니까 20%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지방을 높이는 거죠. 지방 20%를 보통 이제 60% 정도로 높이는 이제 그런 식단을 해야 되는데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은 고기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죠.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 네, 삼겹살 먹고.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이제 오메가3라든지. 그런 지방.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메가3. 불포화 지방.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오메가6.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코코넛유는 포화 지방산입니다. 네. 사실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코코넛유가 그 암 걸린 환자들이 평소 때 뭐 튀긴 거 먹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안 좋다니까 못 먹죠. 근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코코넛유거든요. 코코넛유는 우리가 그 지방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게 트란스 지방이잖아요. 트란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은 다 트란스 지방을 만들어요.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런데 가열을 하더라도 이 트란스 지방이 안 되는 게 이게 코코넛유예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지방을 먹는데 의외의 거에 하나 있어요. 우리 식이섬유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장에 들어가서 대장에 가면은 대장에서 이 식이섬유를 이용을 해서요. 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지방을 많이 먹는 개념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단백질은 자기 체중을 킬로그램에서 그람으로 바꾼다 했지 않습니까? 그람으로 바꾸는데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아요. 그람에서도 더 낮추는 게 좋고 단백질은 그게 딱 필요한 양이면 안 쓰거든요. 우리 몸에서 다 그날 버립니다. 다른 것은 저장을 해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방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단백질은 저장하는 게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켜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보니까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하고 그러면 식물성 단백질하고 어떤 게 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사망률을 높인다. 그래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 똑같은 양하고 동물성 단백질 딱 넣고 먹고 나면은 환자한테 물어봐요. 어떻는가? 물어보면 식물성을 먹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동물성을 먹은 사람들은 아 이제 좀 먹었어. 식물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가 동물만 가지고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이런 아미노산 종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신경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 이런 게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이게 그런 아미노산이 같이 있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할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단백질 양은 부족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을.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하다. 이거는 내 기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3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6대 영양소가 다 같이 이렇게 비율이 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비타민은 이제 비타민 B군. 우리 네. 비타민 C만 생각하는데 비타민 전반적인 B죠. 비타민.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데 쓰는 비타민은 비타민 B입니다. 그다음에 미네랄은 미네랄이 좋은 물의 성분이 미네랄 아닙니까? 이제 물 안에 미네랄이 녹아 있죠. 예, 예. 녹아 있는데 물은 우리가 우리 환자들 때 중요한 거는 미네랄이 있는 미네랄 워터. 그런데 예.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미네랄 워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인공으로 만든 것은 인공으로 조절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밥 탄수화물은 줄이면서 예. 그걸 과일 또는 예. 채소로 대신하는 분들 많아요. 예.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거꾸로 식단. 그럼 이제 주 목적은 뭐예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밥을 줄이겠다. 그래서 앞에 먼저 먹어가지고 포만감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뒤에 밥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목적으로 하는데 네. 여기서 우리 환자들이 잘못하는 게 자 과일을 먹으면 단 과일 특히 우리 환자들이 좋아하는 게 사과, 귤, 뭐 배 뭐 이런 거잖아요. 단맛 나는 거. 거. 네. 네. 그러면 우리 밥을 줄이는 것은 탄수화물 줄이자는 뜻인데 과당은 그러면은 영향을 안 줄 것인지. 우리 몸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단지 포도당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몸 안에서 포도당 만들어지는 속도가 늦다 뿐이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을 이게 그 거꾸로 식단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사과는 껍질. 껍질에 피세틴이라는 강력한 이렇게 항암으로 암을 억제 하는 물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과즙 속에는 펙틴이라는 그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그러면 걸러지는 덩어리 있잖아요. 우리 사과 먹을 때 보면 약간 씹히는 거. 이것만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과즙은 애들이나 주고 이런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귤을 먹을 때도 네. 귤은 사실은 귤의 영양가는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껍질에 있고요. 주로 껍질 먹기가 그런데. 껍질. 그러니까 껍질은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끓여가지고 진피차 이런 거. 예, 만들어 귤 껍질, 예. 귤차 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귤을 먹을 때는 내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귤을 먹어야 된다 하면은요 미숫가루 먹는 게 좋습니다. 미숫과. 그래서 우리가 아, 귤 미숫과 파란 저 약간 푸르스름 한 남아 있는 거. 예, 그게 그 푸르스름한 게 항암제 히스페리딘이 아주 그래요? 많거든요. 그다음에 귤도 마찬가지로 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즙이 있고 근데 하얗게 우리 걸로 거치장 것을 없잖아요. 그거 걸리 다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가지고 그걸 먹어야죠. 그게 이눌린이거든요. 이눌린이어서 식이섬유도 되고 항암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과즙은 제일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들 먹으라고 주고 그래서 먼저 그렇게 먹고 그러면 사과도 먹을 게 없고 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으냐? 달지 않는 과일. 토마토. 네, 토마토. 그다음에 키위. 그다음에 뭐 비트. 그다음에 좀 달지만은 그래도 당도가 좀 낮은 바나나. 아보카도. 예, 네, 아보카도. 막 이런 것을 먹는 게 오히려 낫죠. 거꾸로 식단은 좋습니다. 네. 근데 단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양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항암작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요컨대 뭐 마늘이라든지 예. 생강이라든지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은 거의 대부분 항암작용이 있다고 해요. 특히 후추 같은 경우는 이제 피페린이라는 이제 강력한 항암작용이
암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것도 차단하고 세포 자살도 시키고 신생혈관도 억제하고 이런 암 쪽으로 유도하는 변이된 유전자를 끄는데 그런 영향을 하거든요. 후추 많이 먹어야 되겠네. 후추 많이 드셔야 돼요. 후추하고 비슷한 산초도 그런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 추어탕 먹을 때나 넣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매운 거, 고추. 캡사이신. 예, 예. 그거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항암작용이. 비타민도 많다면서요, 그죠? 예,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캡사이신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대표적인 항암 물질이 마늘이죠. 마늘을 우리가 양념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예.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린, 알리신. 그 생마늘 아니어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마늘을 먹을 때 무조건 마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마늘은 공기하고 노출을 하거나 물하고 닿아야 이게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이게 효소가 알리나제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비활성 상태에 있다가 활성형으로 바꿔야 바꿔주거든요. 활성형으로 바뀌려면 물이나 빛이나 공기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먹으면 효과가 별로 안 난다는 뜻이죠. 그걸 이렇게 쓸어야 되네. 쓸어야 되고 제일 좋은 것은 다진 마늘. 다진 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파를 가지고 또 양념 그 캐르세츠. 네. 근데 양파를 먹는데도 우리 환자들이 좋은 것은 다 벗겨불고 먹는단 말이에요. 껍질. 아. 껍질 속에 있는 보라색 껍질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반찬을 안 먹을 것 같으면 차로라도 양파 차 그 마시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강. 생강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저롤이 강력한 또 항암 작용을 해요. 그 진저롤을 또 우리가 그 어지럽고 하는 데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빈혈은 없는데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생강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먹는 된장. 된장 속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콩 속에 항암 물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콩이라는 그다음에 그걸로 만든 간장. 간장에도 그러니까 우리 항암 작용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콩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파라든지 부추.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든 게 항암 작용이 다 있다. 이번에는 그 후식으로 먹는 거. 예.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커피요. 예, 예.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이거 발암 물질이라고 그러고 예. 어떤 사람은 항암 물질이라고 그러고 예. 이게 어느 장단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커피는 예. 우리가 외국 그 논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항암 물질이다. 그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발암 작용이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는 그냥 우리가 커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로스팅을 하잖아요. 아, 로스팅이 예, 예. 거지. 예, 로스팅 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항암 작용에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도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중 그것보다도 클로르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강력한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얼마만큼 극대화하는가가 항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자체는 항암 작용을 있고, 근데 이게 태워버렸을 때 로스팅 과정에서 과정에서 태워버렸을 때는 우리가 벤조피레인이라든지 아크릴라마이드라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요. 풍미를 본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 가장 클로르겐산이 높을 때가 타기 직전이에요. 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로스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타기 직전까지에서 나오는 게 클로르겐산이 가장 높게 나와요. 약간 쓴맛 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타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항암 커피라고 돼 있는 것은 탄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녹차라든지 예. 뭐 말차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먹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호품으로서 예. 여러 가지 우리 녹차 종류 많잖아요. 네, 녹차 종류도 예. 많죠. 녹차 속에는 카페인 들어있죠. 네. 근데 이제 커피보다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 민감한 분들은 이제 녹차를 마시면 되는데 녹차에도 민감할 수는 있어요. 아예 커피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은데 녹차는 이 항암 작용에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긴 갈레이트라 해가지고 EGCG라는 이게 아주 강력한 성분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암이 악성으로 갈 때 신생혈관 만드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EGCG를 얼마만큼 높게 유지를 할 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우전이에요. 우리 막 새싹 나올 때 딴 거.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말차, 말차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옥노. 네. 이런 부분들이 우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차하고 우전하고 다른 것은 우전은 우리나라는 그냥 노출시킨 상태에서 재배를 해서 새싹을 딴 거고 말차는 채항을 쳐요. 아. 치는데 채항 밑에서 키운 거. 근데 말차가 이지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녹차나 이런 일본 말차는 우리나라는 더 큰 거. 그 다음에 예, 말차는 찐 거거든요. 근데 발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녹차 속에 있는 이지시 성분이 사라져요.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암에 그래서 녹차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보이차 그러죠. 비싸니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아니네. 네, 실제는 그 커피 대신에 암을 그 항암 작용도 하면서 기호품으로 먹고 그 외에 또 보면은 비타민 나무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타민 나무. 예.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강력한 비타민 C가 있어요. 오. 예,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용성 비타민 C거든요. 예. 지용성 비타민 C는 우리가 수용성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가고 좀 더 강력해요. 그리고 앞서 시간에 이제 암에 걸릴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스트레스, 예. 정신적인 문제 뽑아주셨는데 예. 오히려 이타적인 사람들이 좀 더 걸리더라. 예.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까요?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야죠. 이기적으로.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저는 이기주의가 되라고 아예 예. 그래요. 예. 예. 되게 이타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못 고치면은 별로 그렇게 예후가 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스트레스가 말은 그래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육체에 있는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지만 심리적인 병이라고 봐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의외로 저 사람 정말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바뀌어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격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암 환자들한테 격언이 있어요. 암을 졸업해야 암을 낳는단 말이 있어요. 암을 졸업해야 암을 졸업하는 암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암을 졸업해야 암이 낳는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졸업을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잊어버리면은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서양 속담에 있어요. 이 뭐냐면 자기 침대가 없는 사람. 되게 이제 워크홀릭인 사람들한테 그 표현을 쓰거든요. 일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잠자리를 잘 침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침대를 없애버린 이런 사람들인데 되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뭐 남을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뭐 일에 찌들이든지 뭐 직장에 시달리는데 되게 보면은 뭐 자기 몸에 대해서 등한시한 사람들 쉼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암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암에 대해서 공포잖아요. 암에 대해서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는가 우리가 무섭다는 용어를 쓰잖아요. 내가 암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전부 또 그다음에 저 안에 죽음이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저 죽음이라는 데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겠는가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깜깜하니까 그러려면은 환자들이 암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암에 대해서 알다 보면은 아 암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무서워했는데 그건 아니네. 그다음에 아 나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치료하면 조금 좋아질 수 있겠네.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티브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저는 이제 이 맛이 지암지기이면 백암백승이다. 그래서 일단 암은 알면 그러니까 안다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아 이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순신 장군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싸우려니까 어제 병사들한테 사기를 높여야 하잖아요. 죽으려고 마음 놓고 싸우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네가 살려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죽게 돼 있다. 이제 이거잖아요. 생즉사 사직생. 예, 생즉사 사직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들도 그래요. 저희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그 대놓고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나는 암 가지고 죽는다 생각해 본 적 없어.
이제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자 강의할 때 그 이야기하죠. 사람 한 번 죽는다, 한 번은. 너무 우리 환자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하고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당신한테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온다. 단지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절반이다 보거든요. 이 심리적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하고 뭐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격언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환자들 개입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인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마인드를 하면서 또 운동까지 겸해서 면역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뭐 국선도라든지 태극권, 그 다음에 뭐 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은 의외로 스트레스 좀 줄어들고 환자가 자기 암에 대해서 좀 뭔가 항상 머릿속에 꽉 눌러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열어서 그리 되면은 우리 환자들 치료하는데 정말 효과가 거기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전문가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도 많이 나오면 환자들도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하고 접근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야, 그 인간 절대 암 안 걸려.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자,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통합 암 치료 전문가 문창식 원장님과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